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의 보병연합 부대들과 중요 임무 수행 부대들의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출 때 대한 지시를 하달한 데 대하여 발표했습니다. 한국발 무인기에 우리 국경 및 수도 상공 침범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며 재도발 확인 시 즉시적으로 적의 특정 대상물들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. 그로 인하여 무력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각급 부대들이 각이한 사태 발전에 철저히 대처할 수 있게 각방의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해당 사업을 진행했습니다.